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중고생들은 드라마 시청으로 1교시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와 비장애를 서로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827만 명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 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 추가 납부 여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여론이 크지만 당국은 이번 정산이 보수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바다와 강,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이 총 3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10명, 음주 수영이 9명, 파도 또는 급류가 7명, 부주의는 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하천이나 강에서 숨진 사람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에서 숨진 인원은 6명,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서 숨진 사람은 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전처는 입욕 통제, 구조, 구급 등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상당의 분실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직장인 윤종호 씨와 권준석 씨는 길거리에 분실된 수표를 발견한 뒤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습득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표 주인 변모 씨는 소중한 돈을 찾게 해줘 감사하다며 사례의 뜻을 밝혔지만 윤 씨와 권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각종 학원과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적어 부착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학원비 내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과도한 학원비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